내 재활용을 구별하는 것은 그것의 나대 옆이죠. 중요성이 아니라 네, 뭐가 아니라 그것의 중요성이 아니라 오히려 쉬움이죠. 근데 어떤 쉬움? 개개인들이 참여할 수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쉬움인 거지. 그죠? 그리고 행동의 가시성, 눈에 보이는 것. 재활용 눈에 확 보이잖아. 근데 그 어떤 행동? 추하여지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하여지는 그 행동인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재활용을 하는 이유가 뭐라는 얘기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쉬우니까, 일단. 그 눈에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치? 네, 다음에, 넌 아마 열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지. 뭐에? 지구온난화의 위협에. 또는 파괴에. 열대우림의 파괴에. 그러나 너는 가릴 수 없죠. 즉각적인 영향을. 이런 문제. 그죠? 대신 뭘 꾸미는 게 있죠? 2등을 알았다는 얘기는 앞에 꾸미는 게 아니라 뭐야? 이 효과죠. 근데 이 효과라는 것이 어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효과를 갈수 없는 거죠. 열대우림의 셀베이션? 구호 트럭이 만들지 않죠. 뭘 만들잖아. 매주 픽업을 만들지 않지. 그러니까 와서 뭐 쉬어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레돌롱, 뭘 말할 것도 없이 깨끗한 공기 트럭이라는 거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거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뭐 했을 때 대중의 여론조사, 1990년의 여론조사가 물어봤을 때, 뭘 물어봤을 때 무엇을 그들이 행했는지, 뭐에 연관돼서 환경 문제와 연관돼서 뭐 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80에서 85%가 대답하기를 그들과 그들의 가정이 참여했었다고 얘기했죠. 뭐에 다양한 측면의 재활용에. 그죠? 그리고 다른 중요한 단계는 조치는 취하여지지 않은 거죠. 뭐에 취하여지지 않은 거야? 대다수의 응답자들에게서 취하여지지 않은 거죠. 근데 모처럼, 너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근데 뭐 하는? 찾는, 뭘 찾는? 그의 지갑을 가로등 지갑을 안에서 밑에서 찾는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는 아마 집중하는 건지 모른다. 재활용에. 왜냐면 그것이 어떤 것이기 때문이야? 즉각적인 일이 가장 잘 일러미네이티드. 드러나는 드러나는, 비춰지는 곳이기 때문인 거죠. 이거 시험 되게 좋다, 이거. 도대체. 보통 빨간색이 많으면 시험 되게 좋은 거고요. 괜찮지?